근데 여기 펜션 한 군데 있어, 한 군데. 이 바다를 다 쓰는 것 같은 느낌. 여기 인천 뒷바다. 여기 인천 뒷바다야. 아니, 바다인데 물이 없어. 어, 저기는 물이 있네. 밀물과 쌀물이야. 난 좋은 게 다시 보여줄게. 근데 LTE 잘 터줘. 일단 지금 34분이나 계신데, 어? 아침이라 출근길에 저를 다 보시는 것 같아요. 응? 이어폰 꽂고 계신 분 비행기 소리 좀 들리긴 하는데 좀 이해 좀 해주세요. 동호 오빠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. 어, 동호 오빠! 하지코레스님, 굿모닝. 동호박 100장 감사합니다. 아, 이러면 또 해야겠지? 갑니다. 동호박. 감사합니다. 어지러워요? 감사합니다.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없잖아. 아, 감사합니다. 동호오빠 100점 감사합니다. 내가 이거 바닷가 올 때는 딱 이거 줄게 준비하고 있어야 돼. 약 먹으려고 일어났는데 움직일 힘이 없어요. 어디 아파? 아, 맞다. 설기참. 어제, 그 맞다. 설기 괜찮아, 몸은? 어때? 왜 여기 왜 배가 버려져 있지? 아, 그거 하면은 팔이 안 올라가서 그래. 혼자 일어날 때 좀 힘들어 되게. 어, 설기야, 일주일만 참아, 일주일만. 정말 괜찮아질 거야. 아, 배가 물이 없으니까는 기울었어. 카메라를 들고 여기서 있기가 참 힘들어. 어, 물이 없어. 물 다 빠졌어. 잠깐만. 이씨. 여기 배 위에 올라와 있어요, 배. 배. 배 위에 여기 빵꾸 났다? 아, 이게 밧줄이 저거였구나. 물이 여기 있네. 물 여기는 뭐지? 배가 여기 그냥 한쪽 버려져 있어. 자, 이건 뭐지? 여기 모타에 모타. 이게 선실인가 봐. 배가 이렇게 모터가 이렇게 다 있구나. 이렇게 고물배인가 봐요 이거. 동호 오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비행기 또 올 것 같아. 저기 멀리서. 아, 저기는 물이야. 저기는 물이 있어요. 아우, 저기 멀리 봐봐. 물 있지? 물 보여요? 형담이 안녕. 물이 들어오고 있는 건가?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?
어느덧 우리 설아 언니는 타수에 가스 냄새에 질식을 한 건지 아니면은 중독이 된 건지 잘 버티고 자고 있어요. 아직까지는 기절했는지 적응이 돼서 잘 참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. 아, 웃겨. 여기서 맨날 이러고 놀면 좋겠다. 자자. 서울에도 여유로운 데 많아요. 다 신림동 같진 않아요. 어저께 타조가 밤새 가스 냄새 방안이 폭발하는 줄 알았어. 서울 좀 이따 가야지. 밥 먹고 떼우러 가야 되겠다. 밥 먹어야 돼. 올라가기 전에 여기 산도 한번 봐줄래요? 산도 짠. 물소리 어때? ASMR 같아요. 졸려? 난결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. 야외에서 하는 리액션 궁금. 한결아, 여기서 이러면 또 나 저기 나가야 되는 말이야. 기다려. 지금 와서 못 봤구나. 아까 서비스 리액션도 했어. 기다려봐. 몸에 가까운 물, 포카리 세트. 잠깐만. 나 갑자기 여기 뛰어왔잖아. 여새 동생 한결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. 한결아. 잘한다, 휴. 진짜. 한결이 땡큐. 한결이가 또 줬어. 잠깐만요. 뭐라지? 강변 요거 불러야겠다. 여기까지만 할게. 나 오열할 뻔했어. 빨리 가야 되겠다. 내 뽀가리 어디 갔니? 이 해변가에서 뮤직비디오 찍었어. 그냥 갈 수 없잖아. 밥 먹기 전에 운동 제대로 했다, 진짜.
근데 바닷가 앞이라 더 좀, 아, 이건 김한선 언니 강변영가. 여제 동생 한결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. 뭐 조심히 와요, 난 일하러. 어머, 또? 아니 또 이거 커피값은, 어? 열혈 순위 자꾸 올리면 어떡해. 저기 손안의 부회장님께서, 어? 알았어, 이걸로 할게. 기다려. 한결이 땡큐. 그때 어머 진짜 그 밤이 아니어서 도시야 도시 사람 없어. 머리 못 가겠다. 이거요? 한 개야. 원데이 한 개. 아 여기로. 여기 더 좋은데? 하조, 금이태님이 별풍선 200개를 선물했습니다. 저도 출근 준비 중 운동 마무리 스트레칭으로 충분히 하세요. 더럽 슬래쉬. 어머, 감사합니다. 어머, 금이태님. 어머, 너무 가셨다. 금이태님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미태님이 고맙습니다. 상방했다고. 미안해서. 괜찮아요. 우리 맨날 그 겪는 거라서 이제 적응돼요. 이제 괜찮아. 괜찮아. 자, 감사합니다. 우리 여기 기분 좋은 날, 기분 좋으니까 기분 좋은 날로 할게요. 기분 안 좋겠다 이거. 음악이 좀 흐려. 자, 요걸로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응? 감사합니다. 노래 끝났어요. 정말 파도님 가스방 가스 할텐 때문에 잠을 못 잤어. 어쩜 요때 딱 맞춰 나오셨네. 더 금이태님이 자꾸 싸주셨어요 대신. 나는 네 자꾸 무슨 소리가 나는데 네. 왠지 어디서 난 잠이 닿겠는. 또 혼자 먹어요 또. 그럼 또 어떻게 살고 나왔지?